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수많은 과일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더 자주 찾는 친숙한 과일이 있다는데요. 제가 아침에 항상 챙겨 먹고 있는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제 피부의 비결입니다. 집에 사계절 내내 있어야 되는 국민 과일입니다. 과연 이 과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 과일 사과와 배인데요. 치솟는 물가에 1인당 과일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과배 품질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과 물량, 배 물량이 많아가지고 기존 정상가에 비해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네요. 맛 좋은 사과와 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는 일단 고르실 때 일단 색이 예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박이가 많은 사과들이 당도가 높아요. 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것이 맛있고 들어봤을 때 이렇게 무게가 묵직한 것이 맛있는 배라고 해요. 팩틴, 비타민, 칼륨, 각종 유기산이 풍부한 사과와 루테올린, 칼륨,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는 팩틴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을 돕고 퀘르스틴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배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루테올 성분은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를 없애줍니다. 사과와 배를 통해 긍정적인 건강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는 모녀를 만났는데요. 사과와 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활용하면서 이젠 온 가족의 건강 지킴이이자 꼭 필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됐답니다. 제가 변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사과를 먹으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잘 되고 일단 몸매 관리를 위해서도 사과를 먹고 있고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많이 권하고 있고. 사과와 배는 깎아서 먹기도 하지만 갈아 먹어도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서 믹서에 갈아 주스로 섭취해도 좋은데요. 특히 환절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 평소에 과일을 많이 즐겨 먹어요. 특히 배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에 너무 좋고 목 관리에도 정말 좋아요. 또한 환절기 피부 관리가 고민이라면 사과와 배를 피부에 양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과와 배를 갈아서 꿀을 넣고 15분 정도 팩을 한 후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사과와 배의 과일사는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제거해서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고 또 이제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